방탄소년단, BTS, V가 인스타그램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스타에 오르며 글로벌 존재감을 빛냈다. 인플루언서 분석업체 하이프 오디터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V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톱 1008위에 올랐다. V는 아시아 스타 중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했다. V는 뮤직 카테고리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테일러 스위프트, 셀레나 고메즈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남자 팝스타 중 최고 순위이다. V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8위, 영국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영미권 외에 남미 한류 인기의 거점인 브라질에서는 7위, 인도네시아에서는 호날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모두 아시아 스타 중 최고 순위로 비는 궁뺏기에도 변함없는 화제성과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MZ세대의 워너비 스타답게 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의 83%는 MZ세대이다. 가장 많은 연령대와 성별은 18세에서 24세 여성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25세에서 34세 여성이 24%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5세에서 34세의 남성이 14%로 그 뒤를 이었으며 13세에서 17세 여성, 18세에서 24세의 남성이 각각 9%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마케팅 서비스 업체인 팔랑스, 플랭가 발표한 아티스트들의 인스타그램 평균 좋아요 순위에서 비는 포스팅당 평균 1130만 개 좋아요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V는 인스타그램 전체에서 팝스타뿐 아니라 스포츠, 패션 등 전 부문의 셀럽 중 가장 높은 평균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다. 팝스타를 넘어 V는 다양한 부문, 특히 패션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V가 명품 브랜드 셀린느의 앰버서더로 발탁된 후 셀린느는 51%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프랑스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네프티. 는 비가 포스팅한 셀린느 게시물의 가치를 분석해 2023년도 최고의 패션 인플루언서 남자 셀럽 1위의 비를 선정했다. 파르티에 역시 비가 앰버서더로 발탁된 후 역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모기업인 리치몬드의 발표에 따르면 비가 앰버서더로 발탁된 지난해 회계연도 2023년 4월 1일에서 2024년 3월 31일 주얼리 부문 매출은 142억 유로, 21조 4,900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에서도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매출액 1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